오늘은 청바지 그리는 거예요. 물붓으로 덩어리 만들어야 되죠. 물붓은 물을 많이 써서 큰 덩어리 내는 거죠. 한 붓으로 많이 그려주세요. 어떤 붓질? 원초적인 붓질. 보이는 그대로 손이 가는, 손이 꼬붕이에요. 오야는요? 눈이에요. 알았죠? 무릎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밟고 밟지 않고, 그죠?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붓끝을 요긴하게 쓰세요. 네. 자, 이런 모양. 모양대로 그려요. 네. 모양대로. 붓을 요렇게 붓끝으로 마무리.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원초적인 붓터치도 붓터치인데 외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외곽이라는 말이 참 좀 사실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요? 네,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보인다는 거지 마지막이 아니죠. 끊어진 게, 그죠? 네. 근데 마땅히 단어가 없으니까 일단 외곽이라고 할게요. 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야 되죠. 닫히면 안 돼요. 네.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반대로 닫힌다, 닫히면 안 된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열어야 된다는 단어를. 알았죠? 예. 자, 여기는, 여기 살짝 들어가는 이유가 무슨 근육? 네, 붕근근이 요렇게 있죠. 그죠? 예, 허벅지에. 자, 한번 바르는 동안 좀 파악이 됐어요. 이제 다 말라버렸죠. 그죠? 예, 물감이 다 말랐어요. 이제 파악이 됐어요. 자, 양쪽에 주름이 생기죠. 접었으니까. 예, 무릎을 접었으니까 양쪽에 주름이 생기고 가운데는 팽팽해졌어요. 팽팽해진다는 게 이제 안에 있는 무릎의 그 뼈의 구조가 좀 보이죠. 드러나 보이죠? 양쪽에 주름이 졌어요. 그 주름을 알콩달콩 그리면 돼요. 그죠? 자, 외곽이 열리려면,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그리면 돼요. 보이는 끝까지 그리면 돼요. 외곽을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그리면은 열리거든요. 이 양쪽에는 주름이 지니까 주름에서 묘사거리가 많죠. 묘사거리는 많지만 중요한 건 어디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묘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다 덮어요? 예, 다 덮어요. 예,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양쪽은 그냥 접힌 거예요. 묘사거리가 많다 해서 핵심이 아니에요. 알았죠? 핵심은 무릎이에요. 예. 지금 두 부째거든요. 내가 아까 쉬어서 그렇지. 예, 두 부째예요. 자, 이런 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양쪽 주름의 모양이
요렇게 양쪽에서 주름이 생겨서 여기 무릎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게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주름이 요렇게 가운데로 와서 무릎의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릎 두개 돌리니까 무릎 비슷해졌죠? 여기서 드로잉 붓질로 좀 쪼여볼까요? 네. 침착하게 보이는 대로 따라 그리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양쪽에 주름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네. 거기를 열심히 그리고 무릎을, 가운데 있는 무릎의 모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네. 드로잉 붓질. 물을 많이 빼고. 그래서 옷은 물붓으로 거의 90%는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럼 그 모양 그대로 그려요. 예, 그러면 여기 볼랑 볼랑 튀어나오게 느껴지죠, 그죠? 요 주름이 요렇게 여기 무릎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의 붓인데 이렇게 진한 것부터 이렇게 밝은 데까지 다 들을 수 있죠. 왜 그래요? 네, 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힘 조절 잘하는 게 필력이죠, 뭐. 그죠? 네. 봉건근, 그죠? 네. 봉건근 안 그리면 안 돼요. 다음에는 더 복잡한 주름 있는 거또 그려줄게요. 네, 오늘은 좀 단순하네요, 그죠? 모양이 단순한 편이에요. 빨리 끝나네요. 여기는 비복근이죠. 네, 조금 볼록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외곽. 우리가 보이는 부분까지 열어야 된다. 닫히면 안 된다. 열수 있는 방법은 그냥 보이는 끝까지 그림에 열려요. 이렇게 그림에 열리죠? 네. 빼는 것도 잘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주름 접히니까 주름을 열심히 그려서 양쪽에 주름을 열심히 그려서 여기서 무릎의 모양을 연결한다는 거, 그죠? 이 주름이랑 무릎이랑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름은 뒤로 보내고 무릎의 모양, 옷 안에 있으니까 상세하게 막 두드러지진 않지만 느껴지죠, 형태가, 그죠? 뼈가. 예. 열심히 정교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